제1회 남양주 장애인 IT 경진대회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장애인협회 대표들, 교육 수료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경과 동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실무 교육의 시작부터 수료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의 도전과 열정, 그동안의 성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료자에 대한 표창과 장학증서, 개근상이 전달되었고 감사패 증정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국정보화협회 남양주지회 전명희 회장은 교육에 협조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취업과 창업에서 장애인들이 자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료 식후에는 교육 참가자들의 IT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한글과 파워포인트, 워드 부문으로 나누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남양주지회는 앞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지역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의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